최초의 여성 부통령 그리고 최초의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과 함께 승리한 카멀라 해리스 당선인. 아프리카계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민 2세인 그녀가 지나온 길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곳곳에 있습니다. 흑인이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검사장과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를 매섭게 몰아붙여서 대중의 강렬한 눈도장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후보도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해리스를 지목하며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She's a proven fighter for the backbone of this country, the middle class. 대선 승리 연설에서 여성 참정권을 상징하는 흰색 정장을 입고 등장한 해리스. 그녀는 지금 미국이 가장 주목하는 정치인입니다. But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And to the children of our country, regardless of your gender, our country has sent you a clear message. Dream with ambition, lead with conviction, and see yourselves in a way that others may not, simply because they've never seen it before. But know that we will applaud you every step of the way.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뭐 트럼프의 역할도 굉장히 컸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부통령. 네, 역할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절묘한 선택으로 보여요. 아까 이제 꼽았던 것 중에 하나 바이든 지금 당선인의 나이를 좀 최영일 평론가가 아까 꼽았는데 네. 상대적으로 50대 중반으로서 굉장히 젊은 나이이기도 그래요. 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유색인종에 관해서 제가 좀 차별적인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마침 아버지가 아프리카계고 또 어머니는 인도계이고요. 네. 게다가 바이든 이제 지금 당선인과는 바이든 당선인의 이 사망한 장남과도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절묘한 선택이고 부통령이 사실 미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할 일이 없는 정치인이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지 고난대행 직전까지는 특별하게 공식적인 역할이 없는데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4년 내내 앞으로도 이제 주목을 받을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퍼스트 레이디에 대한 조명도 언론의 조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질 바이든 어떤 사람인지 영상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지난 3월 바이든 후보의 LA 유세 현장입니다. 갑자기 관중이 난입하자 한 여성이 두 손으로 막아내는데요. 그녀는 다름 아닌 바이든 후보의 아내 질 바이든 교수입니다. 네, 은행원의 장녀로 태어난 질 교수는 대학생 시절 바이든 당선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학위를 3개나 딸 정도로 자신의 일과 학업에 열정적이었던 그녀는 세컨드 레이디였을 때도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이동하는 와중에도 학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이라고 밝혀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일하는 퍼스트 레이디의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이제 학교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네. 이전과는 좀 다른 퍼스트 레이디의 네. 상을 좀 보여줄 거다 이런 기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일하는 퍼스트 레이디, 그리고 선생님으로 교수로 네. 일하는 퍼스트 레이디가 될 것 같고요. 교원 노조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장애 아동들에게 이 특수 언어 교육을 하는 이제 전문가예요. 네.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고 이번에 유세가 끝나면 자신은 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 네. 사실 세컨 레이디를 8년 하지 않았습니까? 준비된 퍼스트 레이디인데 그동안 좀 강한 퍼스트 레이디 대표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있고요. 바로 미셸 오바마가 있는데 힐러리와 미셸을 능가하는 퍼스트 레이디가 될 것 같다. 이런 네. 분위기인데 벌써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네. 교육 분야와 군인들에 대한 군인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겠다 하는 또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